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따뜻한 한마디 덕담과 떡국 한 그릇에 정성을 새기며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신 존경하는 12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과의 따뜻한 동행 덕분입니다. 평생 우보천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우직하게 일해온 저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어우러지며 바다로 흐르는 양지 바르고 평안한 땅 양평을 위해 올해도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늘 맞이하는 새해지만 작년은 유난히 우리 모두가 힘들었기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저와 1,500여 명의 공직자는 양평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더 행복한 양평군의 내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